워스크 반갑습니다.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, 저는 24/7 칠링입니다. What's good? I'm 24/7 chilling.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, R&B, and all the black music.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, and notification. You already know. Blast 24/7 chilling. 아, 오늘은 굉장히 의미 있는 날입니다. 몽골과 한국을 이렇게 연결하는 굉장히 핫한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어요. 제가 유튜브에서만 봤을 때는 몽골 래퍼와 한국 래퍼들의 협업이 처음인 것 같거든요. 이전에 협업이 있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세요. 제가 유튜브에서 봤을 때 거의 최초인 것 같은데, 또 이렇게 인터내셔널 바이브, 인터내셔널 플로우를 만들어가는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습니다. 예전에 제가 몽골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추천해 주셔서 알게 된 몽골 힙합의 OG 래퍼 빅지의 야산, 제가 리액션 비디오 찍었던 거 기억나거든요. 심지어 한국어 가사도 유튜브 채널에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내용인지 굉장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. 그 야산 리믹스가 드디어 나왔습니다. 빵빵한 코리안 래퍼들이 여기에 포진되어 있어요. 쇼미더머니 또 우승자 중에 한 명인 조광일, 이분이 있고, 쿤타, 스컬, 매니아 까지 참여한 야산 리믹스 뮤직비디오가 업로드 되었습니다. 드디어 나왔네요. 사실 이거 몇 주 전부터 티저 영상이 있었던 걸 저는 알고 있었고, 몽골 구독자분들이 지속적으로 저한테 이거를 알려주셨어요. 오늘 이게 나온다, 예, 29일에 이게 나오니까 시청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도 오늘 뮤직비디오 프리미어 되자마자 시청을 하고 있었거든요. 이 한 곡만 딱 들어보면 옛날 진짜 90년대? 2000년대 초반 한국 힙합을 연상하게 할 정도로 굉장히 빡센 곡이 나왔습니다. 여기 한국 래퍼들에 대한 설명을 안 해드려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,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한국에 몽골 분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계시고, 심지어 한국 힙합을 좋아하시는 몽골 분들이 진짜 많이 계시더라고요. 심지어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쇼미 다 챙겨보시는 분들도 워낙 많고 이러니까, 그래도 말씀을 드리면 조광일 이분은 뭐 쇼미더머니 우승자시기 때문에 많이 알고 계시지만, 이제 역시나 쇼미더머니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인정받게 된 오지 래퍼 쿤타가 있고, 그리고 한국 레게의 어떤 한 획을 그은 전설적인 오지 래퍼가 있죠, 스컬. 그리고 이제 예전 1세대 한국 힙합 그룹 중에 업타운이라는 그룹이 있었는데, 그 업타운의 멤버인 매니아까지 여기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. 사실 이 면모만 보면 빅지가 뱉는 랩 스타일 플로우의 느낌과 굉장히 잘 맞을 것 같은 래퍼들이 포진되어 있어서 아주 묵직하고 타격감 좋은 곡을 찾으신다면 야산 리믹스는 뭐 아마 그 결과, 그 기대에 충족할 만한? 소위 말해서 짐에서 운동하면서 듣기에 이만한 음악이 또 없을 거예요. 비디오를 보면서 저희 생각을 많이 많이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한국 래퍼들이 많이 참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. 야산 리믹스입니다. Yo, okay, let's get into it. 옆,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?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? 아, 이 비트 좋아요, 저. 아, 저는 솔직히 말해서 조광일이라는 래퍼를 잘 알지 못했어요. 제가 쇼미더머니라는 TV쇼를 그렇게 챙겨보는 사람도 아니었고, 한국 힙합을 관심 있는 아티스트들만 좀 즐겨보던 중이었는데, 사실 저는 이번에 이 뮤직비디오에서 조광일 씨의 그 활약을 보고 좀 많이 놀랐어요. 물론 랩을 빡세게 타이트하게 해주는 래퍼인 거는 알았지만, 강약 조절, 플로우의 강약 조절이나 이런 느낌들도 생각보다 너무 잘하시던데? 야, 아마 몽골 분들도 이 조광일이라는 래퍼분을 많이 좋아할 것 같아요. 야, 묵직하네요. 빅지의 어떤 목소리, 플로우 생각해보면 막 빅이나
미국의 링로스 같은 뭔가 존재 자체만으로서도 뭔가 묵직한 느낌이 드는 래퍼들이 생각이 나. 쿤타. 사실 스컬의 파트나 쿤타의 파트가 타이트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이 야사 리믹스를 조금은 유연하고 부드럽게 중화시켜 줄 거예요. 하지만 이 두 사람이 뱉는 랩 스타일도 처음부터 끝까지 마냥 유연하지는 않습니다. 타이트할 때는 이분들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뱉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기대가 돼요. 쿤타 이분은 가사에 깊이가 있고 좀 철학적인 메시지들을 많이 쓰시는 것 같더라고. 한국의 레게 바이브를 갖고 온 아티스트들이 있지만 이만큼 오리지널러티를 갖고 온 래퍼는 없었어요. 그래서 한국에서 스컬이라는 래퍼를 딱 댔을 때 느낌은 아 독보적이다, 유니크하다, 이 사람만이 갖고 있는 플로우인데 그 누구도 이 사람의 플로우를 따라하거나 대신할 수 없을 거다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. 저도 굉장히 존경하는 래퍼예요. 아니 이렇게 유연한 플로우를 구사하는데 비트는 묵직하면 느낌이 진짜 좀 세련된 느낌이 있다니까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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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에서 쉰다 하지만 사실 나는 메가스. 어 라인 되게 좋은데? 나 이거 훅 가사 알아요. 한글 가사 해석한 거. 그러니까 뭐 너희들이 나의 일에 뭐라 하건 간에 상관하지 마라. 난 나의 길을 가니까. 그리고 너희들은 뒤에서 익명성이 숨어서 뭐라 뭐라 하지만 난 너희들의 얘기를 뭐 듣지 않아. 약간 이런 식의 좀 뭐라 그럴까. I don't give a F 약간 이런 가사들 있잖아요. 사실 이 야산이라는 곡의 가사를 보면 영어로 얘기하면 I don't give a F예요. 아 매니아 오랜만입니다. 이분은 활동이 그렇게 많이 없었던 래퍼였거든요. 아 근데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. 랩 진짜 탄탄하죠. 사실 오늘 여기 출연하는 한국 래퍼들은 각자만의 스킬풀함이 있기 때문에 뭐 의심할 여지는 없습니다. 오. 근데 어떻게 이런 라인업을 짰지? 그 몽골어 특유의 발음이 있는데다가 목소리가 굵고 좀 러프한 느낌이 이렇게 묵직하게 뭔가 단어 하나하나를 이렇게 깊이 있게 눌러가면서 랩을 뱉는 느낌이 나니까 진짜 옛날 막 90년대 뉴욕 힙합 같은 그런 느낌들도 연상이 되는 거지. 진짜 이거 이 곡만 잘 들어보면 붐뱁의 풍미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곡이에요. 아 진짜 인터내셔널 플로우입니다. 예. 뮤직비디오 장소를 보아하니 문래 아니면 성수동 이런 곳에서 찍었던 것 같아요. 야. 아 진짜 의미 있는 협업 아니겠습니까? 제가 뭐 몽골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들의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찍을 때 감격스러운 부분은 그 나라 아티스트들이 한국 아티스트들과 협업하는 뭔가를 내놨을 때 그게 굉장히 좋은 반응으로 이어졌을 때 뭐 힙합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저는 한국인으로서 굉장히 좀 자부심 같은 것도 느끼고 되게 기분 좋은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. 그리고 이게 사람이 국가 대 국가 간의 어떤 뭐 정치적인 경제적인 외교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분명히 이렇게 음악적으로 문화적으로도 좋은 관계로서 외교를 할 수가 있거든요. 이런 게 바로 이제 또 다른 의미에서의 국제적인 외교가 아닐까. 그리고 제가 몽골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찍으면서
몽골 분들이 한국어도 굉장히 잘하시고 거의 뭐 한국인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도 전 정말 많이 봤고 특히 서울에 굉장히 많이 살고 계시잖아요. 그래서 제 채널에도 몽골 분들이신데 한국어로 댓글 다시는 분들도 많고 한국어로 DM 보내시는 분들도 많고 진짜 한국인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막 워딩을 쓰셔서 보내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저도 좀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 힙합 리액션 비디오에서 뭔가 아티스트들을 소개할 때 오히려 좀 더 편해요.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한국 생활에 빨리 적응하셔가지고 한국 힙합 같은 것도 빨리빨리 습득하신 분들이 또 워낙 많다 보니까 아 이건 뭐 전 개인적으로 너무 뿌듯한 뮤직비디오를 본 것 같고 그리고 더 제가 기분 좋았던 거는 트렌디하지 않고 소신껏 밀고 나가는 아티스트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진짜 뿌리 깊은 나무처럼 딱 중심을 잡고 내가 하려고 하는 거 유행에 상관없이 그 중심을 잃지 않고 밀고 나가는 아티스트들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옛날 90년대 뉴욕 힙합 혹은 뭐 90년대 아니면 2000년대 한국 힙합이 연상되게 하는 이런 붐뱁 묵직한 붐뱁 비트를 갖고 와서 그것도 한국의 OG 래퍼들과 또 몽골의 OG 래퍼가 이렇게 또 협업하는 놀랍고 뿌듯한 광경을 보니까 제가 다 기분이 좋은 것 같아. 앞으로도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한국과 몽골 래퍼들 간의 교류는 빈번했으면 좋겠어요. 이 비디오를 통해서 아마 한국에 있는 힙합 좋아하시는 매니아분들도 몽골 힙합이 어떤지를 알게 되는 아마 좋은 비디오인 것 같아요.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/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.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Peace out.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,